두 번째 사진. 암벽 위에 집? 저 집엔 누가 산 걸까요? 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카츠키 마을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츠키 기둥이 있었는데요. 높이가 무려 40m에 꼭대기의 너비는 약 150제곱미터. 그 위엔 수도원 두 채가 있고 그 안엔 600년 된 해골까지 안치돼 있으니 대체 이 해골 정체가 뭐죠? 그리고 오르기도 힘든 이곳에 어떻게 수도원을 세운 거죠? 고고학자들과 조지아 문화재 당국이 카츠키 기둥 수도원에서 발견된 유골을 조사한 결과 9세기에서 10세기경 이 수도원이 만들어졌고 15세기경 조지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버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유골 역시 600년 전 마지막 주상성자로. 주상성자란 중세시대 하느님과 가까운 곳을 찾기 위해 높은 기둥이나 절벽에 올라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기도하며 수행하는 수도사를 말합니다. 이후 접근 자체가 어려워 600년간 방치되었던 수도원. 그러던 1994년 한 수도사가 맨손으로 카츠키 기둥을 오르니 그는 막심 콰타라제로 과거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갔다 온 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기 위해 카츠키 기둥에 올라 고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후 막심 콰타라제는 수도원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카츠키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는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고 복구 장비와 식재료를 공급받기 위해 도르래도 설치. 그렇게 13년간 진행된 복구 작업. 2009년 마침내 수도원 재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2015년 수도사 막심은 건강이 악화돼 카츠키 기둥에서 내려와 현재 이곳은 고행자의 대가 끊긴 채 다시 빈 수도원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